저는 가천대학교 품수사단 주장 손준영입니다. 시즌을 막 시작한 1구학번에게 한마디. 부상 없이 한 해 부상 없이 시합 잘 뛰고 술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합력만큼은 가천대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한번 지금 다 같이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저희의 단합력입니다. 다 딴짓하고 네, 주장에 프리한 네, 모습들에서 알려드립니다. 2019년 경희대학교 품세부 단군 주장 태권도학과 1, 4학번 나승빈입니다. 와! 품세단 이름으로 이행시 단! 단체전 우승은 군! 군말 없이 우리다! 와! 드리디! 드리디! 경희대학교 품세단 주장 이재덕입니다. 다음 질문 두 개 뽑아주세요. 단원에게 하고 싶은 말. 기대된다. 일단 올해 대학연맹을 첫 대회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처음 대회니까 열심히 하고 마지막 끝까지 열심히 품세단 단원으로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품세단 최강 귀요미는 말 안 듣지만 사랑스러운 후배에게 한마디. 누굽니까? 성무야. 너 이제 2학년이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제. 파이팅! 파이팅! 다시 브라보 해, 다시 브라보 해. 브라보! 좋아, 좋아. 이거 선배가 잡아줘. 고신대학교 태권도 중계학과입니다. 이번 대회기 한마디. 고신대가 메달 쓰러 오겠습니다. 끝입니다. 아, 출연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재밌습니다. 야, 한 번 더 나와주면 안 돼? 품세단 최고 최강 귀요미는? 네, 됐습니다. 품세단 최강 귀요미 저 친구. 본인이 왜 귀요미인 것 같은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귀요미인가? 몸짓이라던가 표현 같은 거. 귀요미. 품세단의 최강 귀요미.
이 대장 아니에요? 저는 하랑풍세단 주장 17학번 심지훈이라고 합니다. 춤 추셔야 되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 춤이면 지민이 선배. 지민아 나와. 아침에 빨리요. 빨리. 저 그럼 10대. 음악이 있어야 출 수 있는데. 못 이기면 진짜. 아니 틀어줘. 노래 틀어도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훈세단 주장을 맡고 있는 17학번 이원호라고 합니다. 저희 강원은 일단 저희 단국대학교 이제 선수단들이 이제 다 같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주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 꽝이요. 네, 전 네, 출발. 댄스타임, 댄스타임, 댄스타임.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끝나고 밥 먹자. 제가 오늘 치킨 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품새훈련단 주장 김도형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학교가 최고. 뭐 실력 하나만큼 우리 학교. 단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일단 부족한 저를 잘 따라와주고 같이 한 팀에 있으면서 같이 운동해주는 것들이 되게 너무 고맙고 다들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태권도학과 홍세단 주장을 맡고 있는 14학번 조민상입니다. 춤 어떻게 춰?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조민상! 조민상! 한국시립대학교 태권도학과 가온 품세단 가온 13대 주장 임준혁입니다. 가온 가운들 일단 너희는 너희 자체로서 충분히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시합상에서 항상 자기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뛰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